안녕하세요. 저는 기리보이입니다. 이번 2호의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더 하고 싶은 느낌이 너무 확 들었고, 문제점들도 많이 알았고, 다음에는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속해서 콘서트도 진행하실 건지? 네, 계속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이게 뭔가 특별한 느낌이 나가지고 브랜드 같은 느낌. 가수들마다 밴드를 칭하는 그런 명칭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말 저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2호이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계속 하고 싶습니다. 이번 앨범에 대해서 소개를 좀 주세요. 뭔가 인생 얘기, 인생 얘기를 담은 얘기. 근데 거의 다 사랑 노래더라고요. 역시 인생의 절반은 사랑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들으면서. 띄어쓰기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띄어쓰기를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받아쓰기를 진짜 못했어요. 그 맨날 다 틀렸는데, 띄어쓰기를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붙이는 것도 있고, 뭔가 안 들키려고 뭔가 띄어쓰기를 안 하면 특별해 보이고 이런 게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쓰다 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번 이제 앨범 피처링진이 뭐 대표적으로 헤이즈, 유라, 제이크래프 씨가 있는데 작업이 어땠는지? 지금 언급된 제이클래프, 유라 씨, 헤이 씨 진짜 너무 자기 곡처럼 해주셔가지고 정말 좋고. 또두 번째 트랙에 수많은 래퍼들이 있는데 그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각오하고 그 트랙을 만들었는데 위더플러그 제이의 무지비행 인디고 뮤직 이렇게 모든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곡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단체 곡을 만드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받으려고 했는데 실패한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딱딱 맞춰서 나왔네. 곡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큰 사랑을 받는 걸좀잘 만드시는 편인데, 대중성을 고려하고 만드는 건지. 딱히 그런 건 없고요. 뭔가 욕을 쓰면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 많이 쓰면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좀 줄이는 편이긴 해요. 그런 부분은. 근데 뭐 내용적인 부분은 전혀 상관을 안 하죠. 네. 힙합 트랙과 비교했을 때 어떤 곡 작업이 좀더 수월하신지? 잘하는 건 아무래도 좀 발라드적이고 잔잔한 그런 곡들인 것 같아요. 이사 간 집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자면. 일단 2층 집이고 지하가 있고 80평인가? 아무튼 그런데 넓어가지고 힘들어요. 얼마 전에 바퀴벌레도 나와가지고 죽겠습니다. 특별히 마당이 있는 집으로 간 이유가 있나요? 그냥 옛날에 문득 생각했던 그런 거고요. 이제 막 마당에 있는 집으로 나 무조건 가야 돼 이런 목표를 세운 게 아니라 예전에 와 저런 집 살면 재밌겠다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문득 했었는데 집을 찾아보다가 이번에 가볼까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쇼미더머니, 그리고 고등래퍼, 콘서트, 앨범까지 이제 계속 쉬지 않고 달리고 있는데 이유가 있다면? 쉴때 정작 할게 없더라고요. 공허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지치지는 않는지?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지칠 때, 와, 좀 쉬자 하고, 이틀 좀 즐기다가, 한 3일째부터, 아, 뭔가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게 슬금슬금 올라와가지고, 이 방법인 것 같아요. 천사 음악인이죠, 네. 2호의 콘서트 애프터 비디오에서 이제 아티스트 기리보이와 홍시영을 분리한다고 했었는데 요즘의 삶에선 주로 누구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 요즘은 이제 뭐, 기리보이 모두고요. 여러 가지가 끝난 다음에 다시 좀 집을 즐길 때는 이제 홍시영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리하고 나서의 마음의 변화가 있나요? 그냥 음악하기도 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이제 일을 끝나고는 대중들의 그런 신경을 끄는 시간이 확실히 생긴 것 같아요. 위더필러드 레이블의 수장인데 아티스트로만 있었을 때와 레이블 사장님으로서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네, 앞으로 계속 차이점을 느껴갈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 무덤덤해요. 그냥 우주비행 크루 할 때처럼 와 그런 느낌 같아요. 뭐 앞으로 애들이 더 크면 클수록 아이디어가 또 생기고 이러면서 뭔가 내가 아티스트가 아닌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 그때부터 느낄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뭔가 그냥 무덤덤. 네. 예전에 SM 가고 싶다고 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아직도 SM 가고 싶은지. 네. 아이사피 채널을 운영 중인데 이제 요즘 아티스트 분들이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 네. 되게 많이 뛰어들고 하시잖아요. 네.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너무 좋은 것 같고 이제 래퍼들이 많이 방송에 나갈 기회가 없잖아요. 뭔가 근데 이제 묘한이 같은 경우도 그런 걸로 이제 자기 캐릭터를 알리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윙스 씨와 홍현 씨가 유튜브 하시잖아요. 네. 솔직하게 네. 평가를 해준다면? 스윙스 형의 유튜브는 유익하지만 재미가 없어요. 한요한의 유튜브는 안 유익한데 재밌어요. 앞으로의 계획? 저도 뭔가 이제 유익한 걸 하고 싶어가지고 뭔가 이제 생각 중이에요. 그런 거를. 그리고 앨범도 계속 나올 거고 또 같이 하는 동생들이랑 가요 시장도 저가 작곡가로서 이런 걸 점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몰래 뒤에서 만들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계속 천상 음악가답게 지낼 겁니다. 네. 팬들한테 하고 싶어요? 팬들은 너무 고맙고요. 고독한 기리보이 방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끔씩 하트, 삼겹살 이모티콘 하트를 올려요. 그거 진심이니까. 네, 진심이고요. 그런 것들. 남들처럼 막 이런 거 못하거든요. 아무튼 저를 계속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계속 더 좋은 음악 만들겠습니다.